그렇다면 노산군이 되어 유배길에 오른 단종이 도착한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지? 보시죠. 자,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단종이 도착한 유배지는요,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란 곳이었습니다. 약간 섬처럼 되어져 있고요. 네, 네. 그 둘레가 강물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어때요? 산.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저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물살도 되게 거세고. 그런 첩첩산 중에 사실은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요. 감옥과 같은 청룡포에서 외롭고 힘겨웠을 단종의 말동무가 되어준 음?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죠. 청룡포 숲 한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솟아있는 소나무, 관음송입니다. 소나무? 저게 단종의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오열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음, 그래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관음송이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잖아요. 저 위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또 정수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달래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박상궁. 예, 마마. 중전을 닮지 않았느냐. 저건 눈이고 저건 입이 아니냐. 충전이 날 보고 웃고 있구나. 충전, 날 보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처음 보셨을 때 그 소나무와 지금 소나무 느낌이 어떠세요? 달라요. 외로워 다르시죠?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오늘 소나무가 있었구나. 그런데 청룡포에서 힘든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단종이 갑자기 청룡포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 단종이 청룡포로 유배를 오고 약 2개월 뒤 홍수가 나는 바람에 청룡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단종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청룡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낯선 유배지에 간신히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 한 번 거처를 옮겨야 하는 기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결국 단종은 유배 2개월 만에 홍수를 피해 영월 관하에 있는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자에서 단종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를 남깁니다. 우리 정태우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을 읽어봐 주시죠. 달 밝은 밤 두견이 우는데 근심 품고 누대 앞에 기대었네. 네가 슬피 우니 나는 듣기가 괴롭구나. 네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이여, 부디 춘 3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와, 이 시의 제목은 자규시인데요. 자규는 바로 두견새라고도 불린 소쩍새를 뜻합니다. 소쩍새가 밤에 굉장히 구슬프게 운다고 해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내 울음소리와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 처지가 마치 소쩍새와 같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단종이 애달픈 하소연을 하며 유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조선 조정이 또 한 번 떠들썩해집니다. 1457년 6월 26일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또 다른 역모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역모의 주인공은 또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고변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유. 바로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유배를 떠나서 경상북도 수능지역, 오늘날 영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유배 중이었던 금성대군이 지역 인물들과 결탁해서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우다 발각된 겁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데 역모를 핑계로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을 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그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역모를 꾀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 무서워서.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세조의 고민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간원에서 이유를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457년의 실록에는요,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의 처분이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조의 반응은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자, 또 다른 기록 한번 보시죠. 양녕대군 이재, 효령대군 이보가 다시 노산군 및 이유 등의 죄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단종의 큰할아버지였던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노산군이 뭐죠? 손주잖아요. 손주. 왜 손주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건가요? 지금 충분히 노산군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종친 가운데 가장 어른들인데 이미 수양대군 세조편에 서서 철저하게 수양대군의 어떤 그 안전과 보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단종이 살아있는 게 눈에 가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끊임없는 고변에도 세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시십시오. 이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의외로 세조는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차마 조카를 처분할 수 없겠다는 삼촌의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네. 미스터리예요, 수양대군. 자, 그런데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분을 두고 조선 조정이 뜨거워진 그때 유배지에서 시를 쓰며 숨죽여 지내던 단종에 관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이게 무슨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세조실록에는요, 단종의 측근들이 세조에 의해 하나둘 죽게 되자 그 두려움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요, 편히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으니 그 공사가 지금도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 삼촌 세조가 사약을 내려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생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가 즉시 아홉 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 숙종실. 당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인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전하겠다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실록에서조차도 단종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제각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사인 연료실 기술에는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종을 모시고 있던 통인 하나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을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연료실 기술에는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큰 상을 받을 마음에 단종을 목졸라 죽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 보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다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 죽은 건 아니다. 타살 얘기가 많네요.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과는 달리 야사를 보면 단종 죽음의 배후에 삼촌 세조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태호씨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각각의 드라마에서도 죽는 장면이 다 달랐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약을 받았고 네. 한 번은 저렇게 그 통인 하나가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을 죽였고 그리고 한 명회에서는요 사약이 왔어요. 사약이 왔는데 이 사약을 가져온 사람이 무슨 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막 주저주저 하니까 단종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하인인 복득이가 조금 모자란 아이였어요. 너 이 활줄을 한번 당겨보겠느냐? 예. 이걸 있는 힘껏 당겨라. 단종 한편에서 목을 걸고 있고 근데 복득이는 정말 좋아하던 분이 이렇게 당기라고 하니까 정말 있는 힘껏 당긴 거예요. 그렇게 세 번 죽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없네요. 그렇죠? 세 번 중에. 태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워낙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단종의 죽음 관련돼서 이렇게 설들이 많은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단종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 번 그 설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던 계기는 숙종대가 아니면 노산군이죠. 이 노산군과 사육신이 복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단종과 사육신 또 정순왕후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유롭게 풍부하게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의 어떤 입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슬퍼한 사람이 있었겠죠. 아내죠. 누구? 정순왕후. 맞습니다.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였습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남아있는데요. 작은 석봉이 있었는데 그 위에 매일 올라가 영월을 바라보았다. 당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그 봉우리를 동망이라 불렀다. 글 속에 남아있는 작은 석봉은 동쪽 산봉우리 동망봉을 뜻합니다. 정순왕후는 아침 천역으로 동망봉에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그 동쪽에 있는 영우를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하죠. 그 곡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아랫마을까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되게 오래 산 걸로 기억이. 그래요? 중종 14년인가 16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리면서 살았을까요? 네, 그 정도. 60년을 거의 혼자 산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괴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